이 게임의 이야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의외로 그 택시 운전기사들의 파업 뉴스를 접할 때였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일 텐데 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면 어떨까? 인간이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스텔라 블레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콘솔에서 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기를 게임을 처음 오픈하셨을 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There was a time when this bar used to be full of people.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이것저것 불가능했던 것들도 많이 넣어봤고 굉장히 기존의 게임과 다른 굉장히 다양한 Exciting!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구에 갑자기 나타난 괴 생명체들과 싸워서 패배한 인류가 황폐해진 지구 위에서 네이티브라는 적들을 물리치는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지구 전체에 나타나서 인류와 싸워서 인류를 우주로 쫓아낸 괴물들입니다.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왜 인류에 대한 이야기지?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더 얘기를 하면 뭔가 스포가 되고 그래서 자세히는 얘기하기 애매한데 이분은 강화부대원 중에 생존자 중 한 명인데요. 그 와중에 타키라는 굉장히 중요한 동료와 함께 Take my hand. 주인공 이전의 강화부대에서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맡았던 기술자 릴리라는 캐릭터가 Lily Artemis II. But you can just call me Lily. 한 명은 지구에서 위기에 빠진 그녀를 구해주게 되는 아담이라는 지구의 생존자. 멸망해버린 지상에서 적들을 피해서 살아남은 생존자인 아담이 있고요. Something serious seems to have happened. 함께 합류를 하게 되면서 파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모험들이 이 게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의상을 먼저 서치를 하고 레퍼런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한 의상을 실제 모델에 입혀서 3D 스캔을 한 후에 뭔가 좀 더 좋은 퀄리티, 실제와 더 같은 밀도 이런 것들을 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새로운 차세대 제작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게임을 만들기로 결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대부분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고 콘솔 시장은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한국에서 AAA 게임을 만드는 건 요새 들어서는 흔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이번이 첫 AAA 콘솔 게임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감정도 좀 있었지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겼고 지금 이 시기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I am detecting the frequencies of an alpha nativa coming from matrix 11. I wish you luck.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지? 뭔가 괴물이라는 단어로 네, 게임 내에 등장하는 주요적인 네이티브는 황폐해진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괴 생명체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평범한 그런 몬스터들이 아니고 그 느낌을 보면서 불쾌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간의 형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생물들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종이 틀리기 때문에 거부감을 들게 됩니다. 그 괴물을 만드신 분의 봉준호 감독의 포스트라는 작품이 굉장히 컨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장희철님이 오신 시점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괴물을 만들었던 그 웨타 스튜디오에서 그때 제 실력이 한 단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몬스터를 스컬팅을 해가지고 조형을 만들어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조형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덩어리감이라든지 존재감이나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괴기스러운 그런 크리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텔라블레드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실 수도는 있겠지만 게임은 절대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성이라는 걸 잃어버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뭐 대체할 수 있는지 등등 그런 질문들이 그거는 이제 플레이어분들이 어떻게 느껴주실지는 약간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궁금증은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가 어떻게 될까? 네. That's enough for introductions.